길 가다가 예 나한테 저 멸한 것들 막 보고 그냥 아가리 그냥 확 때려버리고 예 길 가다가 예 이쪽 튀어나오는 거 보고 그냥 대가리 그렇죠 뭐야 안 오고 아저씨 깨기 같은 거나 그리고 이제 팔짱 막 그냥 거기다가 백발 뿌리고 말이야 연탄재 뿌리고 예, 예? 그냥 또 빼기나 깨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있잖아요 예예 여기 중소하는 솔로 예예 거기다 올려 이제 나가서 거기다 락스를 딱 뿌려가지고 그냥 예. 팍팍 닦아야지 조금 맞았겠어요. 사진 조작한 거 아닙니다. 원본 사진입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못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아무도 감금한 사람이 없고 예, 아무도 납치한 사람 세상에 천지에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세상 천지에 이걸 납치할 만한 어떤 멘탈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데려가서 뭐에 쓰게요? 예? 개밥? 아, 개밥보다는 이거 참 이거 쓸 때가 애매하네. 애매합니다. 이거 예? 숫돌로 쓰면 되겠네 얼굴을 그냥 숫돌이나 하는 게 아니냐 예? 아 자식아 나한테 겨우 면한 게 자식아 인마 정신 차리고 살아 인마 열심히 살아 자식아 어영보여 사지 말고 자식아 어? 남자 호랑 얘기요? 예 일본 종교도 갖고 있나? 야 새끼 어디 사람 잡아다가 새끼 인형이나 발을 꼭 찍어 주세요 새끼 이게 시대에 어르신데 유행이 떨어진 걸 하지 마 인연아 오빠야 보고 있니? 새끼야 왜 구독을 눌렀어 고맙겠지니 어? 나가면서 자켓도 또 해제하고 나가지 새끼야 뭐니 다 안다 새끼야 실시간 방송이야 인마 자식아 오빠는 다 보여주지 인마 아 맞습니다 돈이 오빠야 새끼야 인마 뭘 꼴떡거리고 니네 방 가서 놀아 이 새끼야 어딜 들어왔어 또 1분 전에 유저를 그 자리에 이씨 진짜 글쎄 한 번 확 그냥 죽여버릴게 그냥 응? 새끼가 오 사이에 또 싹 들어왔네 이게 저희는 다 압니다 정보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너무 잘 알죠? 보셨죠? 예? 야, 이 새끼야, 냄새난다, 이 새끼야. 어? 냄새난다, 나가라. 어? 이게 시작년아. 어? 새끼가 아주. 나가, 이제나. 주는 것도 내한테 걸리고, 권력이 많아. 어? 하루리님 또, 예? 뭐라고 돈파를 보냄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냈지 않겠습니까? 보냄샘. 보냄새. 예, 맞습니다. 야. 제가 한마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야, 돈파야. 어? 새끼야, 대모사님이 새끼야, 이마 공책으로 4장 봤었어, 진짜. 보이죠? 보이죠? 틀어서 보이죠? 어? 이 새끼야, 너 내 죽어오는 마, 이거, 새끼야. 어? 너 이 새끼야, 그거 니 녹취 듣고 자식아. 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네, 요새. 뭐, 판결 안 하시다. 어, 이거 뭐, 어? 현이와 관계를 해서. 예. 예? 그 관계라는 거는 뭐 인간관계도 있었겠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관계를 해서 이제 그 스패너를 그만두게 되고 예, 예. 그만두게 된 사연은 이런 겁니다. 그만두게 된 사연은 이제 그 일본을 갔다가 이제 그 헤라정하고 만남이 있을 때 예, 예. 헤라정하고 그 결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예. 시 예. 예. 그 8월 23일 날 예. 네, 결혼 발표를 하고 나서 또 9월 6일 날 헤라정이 예. 방송에 나오기 전에 예. 그 사이에 돈파는 댓글창에 댓글을 달다가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를 해버립니다. 아 즉사요? 예. 왜? 일본에 있는 언니는 어떻게 하고 결혼하자고 반박글을 막 댔죠. 막 남자비를 달다가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어느 누구의 예. 총에 맞아서 즉사를 합니다. 아 사형사에 예, 그래서 그 강퇴가 되죠. 아 예. 예. 그 뒤에 돈파는 예? 예. 돈파는 자기 말로만 다 하는 겁니다. 예. 정신과 치료를 받고 패닉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예. 그냥 일반적인 관계를 가져서 예. 그 스팬을 하다가 예. 그만두고 예. 소년이는 예. 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니 예.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 축하를. 그렇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왜 패닉 상태에 빠지고 얘가 왜 정신과 치료를 받겠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과 치료를 잘 받고 있고요. 약을 안 처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년아 약을 꼬박꼬박 먹고 입원을 하라고 이년아 예 이게 예, 그 오스탈로피테쿠스 쪽이 아니겠습니까 예예 시뻘겠다 간단히 얘기하면 전문용어로 저를 그 처음에는 국가로 예. 좀 가라니 같은 년아 어? 너 아프리카 안 간 년아 멋있는 거 개중 키워 많이 크게 키워 이년아 예 아니면 하이네 같은 거 키워 임마 네 벗을 거 주라고 개를 이년아 안정 써야 돼 어? 돈파는 진영을 갑니다. 아, 예. 예? 진영을 가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 여행 비자로사를 불법으로 취업을 시켜서 이제 진영을 간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국내법에 비해서 국내 진영을 갑니다. 아니, 권익성처럼 그런 클럽을 하면
그럼 클럽을 하면 그냥 하찮은 직업이고 그냥 하찮은 직업뿐만 아니라 포즈니까? 그건 아니죠. 저한테 깜빵 갔다 그랬죠? 네, 저 서울구치소 일주일 갔다가 벌금 내고 나왔거든요. 저는 전과 기록이 없어요. 야, 벌금 내고 나왔다 했습니다. 예, 저 혹시 옥내법을 보시죠. 자, 제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형의 형법의 형법 제41조에서는 예, 예. 형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1번 사형, 2번 징역형, 금고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리고 얘는 구속이 됐다가 예. 벌금형으로 나온 형법상 전과입니다. 전과자. 예,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국내법을. 만약에 무식하니까. 아니거든요. 예, 예. 아파트 입주란. 아파트 입주하는 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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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파트 입주하는 날 안에, 예? 예, 예. 가구 들어오는 것들. 예, 예, 예. 예, 정리를 좀 해주셔야지. 섹스폰 연주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세팅이 좀 그러니까 전에 했던 연주를 좀 한번 제가 들려드릴 수는 있어요. 아, 그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뭐 또 굳이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새끼야, 법인카드 자식아, 어? 그 새끼야, 또, 어? 현금도 새끼야, 이렇게 좀씩 넣고 다녀, 이 자식아. 잘 말해. 자료가 다 넘어간 상황에서. 예, 예. 다시 생업에 복귀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예, 예. 저는 그 할머니를 보고 다시 나타난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도덕성에 대한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예, 예. 저는 그 할머니를 보고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려고 자료요? 예, 자료를 한 분 다른 게 전혀 따로 없고 그 유튜브를 그냥 저걸 한 건데 저희가 그거 저기 뭐 딴 사람보다 네. 그 노름지 아저씨가 네. 좀 조목조목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 예. 그래 그게 CD를 볼 수가 없고요. 요새 CD를 안 굽고요. 예. 그냥 저장장 속에 있는 거죠, USB. 그럼 그걸 조목조목 좀 USB로 할 수 있을까요? USB를 저희가 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그게? 금방 하는 게 아니고. 예. 설치를 하고, 녹화하고. 예. 나하고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나하고도 예? 여름 내내 3개월 그지 뭐 어쩌저 캐나다 갔다 왔다 했잖아요. 예? 그때도 그래갖고 나는 지 그래서 아 내가 그때 좀 미안했다. 어? 난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어. 어? 그때 나도 좀 그랬었다 미안하다. 지 내가 어떻게 3개월 두 달을 보낸 건 지도 알 거야. 근데 그래도 미안하다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미안하다 소리 한 번 안 했어. 아니 근데 나는 알지. 저 사람이 여자들이나 씨발할 년들이나 하늘이 같은 애 침 질질 흘리고 차가 올라나. 그러고 저기 있잖아 이시스. 그 이시스 얼굴 봤지? 지도 얼굴 봤지? 씨발 내가 열받으라고 약을 숨기려고 씨발 이런 걸 좋아하고 네가 세탁소 옷 응? 옷 찾으러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며칠 전부터 뭐 피부 마사지 저 같은 거 봐라 싶어. 그래 일부러 저 남 모델이고 올려라 그랬다. 남편이 올려라 그랬지 일부러. 이발성이나 그걸 나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지 그러면 뭐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 지? 지 내년 되면 일이 좀 많아진다던데. 내년 되면 뭐 공사 그 건설 쪽에 일이 많아진 내가 그때 전에 지하고 내가 궁합 본다고. 예? 네. 궁합 본다고 내가 물어본 적이 그 사져본 사람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이 내년 되면 큰 공사 떨어진다고. 응? 큰 공사 떨어진다 이러더라고 내년에. 그런데 예. 이런 게 또 있어. 뭐 둘이서 가면 같이 잠잤겠다. 어? 뭐 둘이서 가면 같이 잠잤겠다. 어? 못할 거 뭐 있어. 안 되겠습니까? 기현이 가셨어? 예, 제가 샷다 낼 때 되면 전화 좀 주세요. 저도 샷다 좀 내리게. 예. 예.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함 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디바이님. 예. 디바이님. 예.
저 예. 제가 바라는 건 사돈의 발전까지 같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제가 예, 예, 뒤아이님 예, 잠깐 제가 삼 한번 토론. 제가 아, 그 예. 기둥 소방 얘기가 어떻게 제가 좀 마음에 드시나? 예? 드시네, 마음에 드시네. 예? 어떻게? 아, 사탕은 하려고 조금 아깝고.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아, 내로 봐서. 뭐 어떻게? 뭐를 아까도 찾다면 말고, 예? 예. 뭐 아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고. 예, 기둥을 할까요? 기둥을? 예? 예? 사모님. 공개적으로 얘기하려고 곤란하네. 아니, 지아이님. 예? 나는 미쳐서 그냥 빠질랍니다. 대본사님 풍 이것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고. 예, 그럼, 아, 대본사님 이것으니까. 예? 지아이님, 제가 또 제 목소리를 좀 깔고 말씀을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잠깐만 끊지 마시고, 잠깐만 예. 1분만 계세요. 586님이요? 예, 디와이님 오늘도 잔잔한 밤입니다. 예, 예. 디와이님 끊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외로운 밤입니다. 제가 사모님의 예, 외로운 예 갈비뼈가 되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저는 비싸지 않고 500원이면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용한 밤 되십시오. 진짜 예, 웃으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예. 외로운 밤 전화 주세요. 제 이름은 누룽지라고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조용한 밤 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예. 자, 지화이님. 예, 저 방송 끝나면. 예. 그 등짝에 땀 나신 거 깨끗이 씻으세요, 형이. 아이, 우리는 다른 사람 없어도 씻으세요. 네. 예, 두야이님, 예, 누룽지입니다. 농담이었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예. 시간 남은 전화 주세요, 누님. 사랑합니다. 저기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지? 그 앞전에는 지랄이고, 응? 잘자 하고, 응? 뽀뽀하고 이랬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저 지랄이지? 아, 근데 저 인간이 저 왜 저러지? 아니, 잘 지냈어. 근데 잘 지냈어. 어느 날 갑자기 요새 전화가 없더라고, 보니까. 카톡 하면 답장도 없고, 뭐 얘기하면, 어? 대무사님 같이 있을 때 전화하면 대무사님한테로 전화를 넘기고 이러더라고. 내가 그때 알아차렸지. 지화이님. 아, 근데 그럼 뭘 내가 3일을 넘기면 뭐 짠데, 3일을 넘기면 디아인 딴 사람 차려. 전에는 안 그랬어. 근데 12월 한 초 한 5일 넘어가니까 나한테 딱 이러하더라고. 뭐라고? 무관심해지고 이러더라고. 욕심이지. 내가 오늘 얘기했잖아. 응. 욕심이 과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바로 모른다고. 뭐 내가 3일 동안 내 알아서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잖아. 그럼. 왜 떨어져 나가길 바랬는데 그러면. 지금. 예. 나한테. 예. 얘기를 해줬어. 지화이님하고. 예. 만나기 싫은 거. 예. 다 얘기했고. 예. 지화이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아니, 나 알아들었잖아. 그날 알아들었잖아. 그리고 디아이님은 예. 좀 더 밝은 세상을 살면 돼. 더 좋아. 더 좋은 애들이 많단 말이야. 맞아, 혼이 다 봤는데 뭐. 그러니까 지랄은.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누룽지는 나를 바보로 알아.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당연하지. 무조건 무시하는. 아, 그래, 내가 이랬어. 자기는 사람을 그래 무시하면, 어? 그 회사 사람들 같이 일 어떻게 하냐, 내가 이랬어. 그 직원들 일 어떻게 하는데, 내가. 아니, 친구 한 명도 없잖아, 주변에. 선후배가 한 명도 없다니까, 나하고. 그건 한 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집에 있어. 그 지금 요 며칠 전에 요 앞전에 그 또 같이 복무사 그 일 저 걸어놓은 사람 있잖아. 뭐 스피커에 뭐 해갖고 뭐 돈 안 주고 했는 사람. 네. 노동청에 가서 뭐 저기 조사받고 왔다 뭐 이래 했잖아. 네. 그 사람하고도 좀 뭐 동관계 되고 가르쳐 있고